완전 물광 피부? 어, 야 뭐래? 잠깐만 나보라 너 자꾸 이뻐져. 하지마. 나 완전 질투나. 하지마. 질투나 지지배야. 어, 아, 안녕하십니까 19학번 새내기 남희정이라고 합니다. 보라마 요즘 신입생들은 얼굴도 안 보고 뽑나 봐. 물갈이 해야 쓰겄다. 죄송합니다. 뭘 보니? 네. 여기 있는 거 싹 다 안 치우고. 아, 아, 네네. 앉아. 안녕 못난이들. 뭐? 아이씨.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입생 꼬마 아가씨. 아, 안녕하세요 19학번 새내기 남희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가혹한 벌을 줬어요? 아, 저쪽에 계신 선배님들께서. 나쁜 사람들. 어? 너의 죄를 어? 사하노라. 우와. 우와. 이제 앞이 보이죠? 네, 앞이 너무 잘 보여요. 귀여워. 아, 저기 선배. 저도 이 빙그레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데 제가 꼭 갚을게요. 넌 이미 갚았어. 어? 제가 언제 갚았어요? 너가 웃었잖아. 빙그레! 선배! 뭐 하는 거야 저것들 진짜? 귀여운 꼬마 아가씨. 네? 나랑 같이 인형 정리하지 않을래요? 네, 좋아요. 학교 생활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야. 힘들 땐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저를 왜 여기에? 어 미안. 인형인 줄 알았네. 아 진짜 웃기고 나빴는데 뭔 인형이야 진짜. 너가 연락하면 언제든지 너에게 달려갈 거야. 힘들 때. 어 휘정아 미안해. 내가 널 또 옮겨버리고 저, 말았어. 선배 저 여기 있어요. 맙소사 도플갱어인가? 아 맞다 선배 그거 아세요? 도플갱어끼리 만나면 둘 중 한 명은 소멸해 버리고 만대요. 희정아 잠시만. 네? 사라져. 어? 선배! 사라져! 선배! 사라져! 선배! 선배! 뭐 하신 거예요? 너 희정이야. 인형이야. 저 희정이에요. 살았다. 난 그냥 걔네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 희정이 오늘 시간 괜찮으면 네. 선배랑 같이 영화 보지 않을래? 아니! 어, 영화? 영화는 나랑 볼 거야! 누구야? 어? 테리 선배? 안녕 꼬마 아가씨 이정희. 아, 안녕하세요. 야 근데 김혜준 내가 너한테 경고하지 않았냐? 희정이한테 찝쩍거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이 자식아. 찝쩍거린 적 없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그림보답게 그림으로 승부봐 이 자식아. 희정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사람이 희정이 데려가는 거 알았어? 오케이 콜. 그림 스타트. 다 그렸다. 어, 벌써? 희정아 이 선배가 그린 작품 봐주겠니? 우와 진짜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니까 내 그림 인생 최고의 역작이 나와버렸는데. 아 저기 선배는요? 야 이건 뭐야 김혜준. 이게 희정이를 그린 거냐 이 자식아. 나쁜 선배 저가 그렇게 그리기 귀찮았어요? 이게 뭐예요? 뭐냐고요? 내 작품의 마지막 한 조각. 어? 나 갈 거야. 환희나 준비 다 됐어요. 아유, 선생님, 제가 오늘은 지각을 했으니까 체벌을 해주세요. 아니, 그... 누구세요? 허철군. 이 사람 누구야? 아니 그게 아니... 아, 나 없다고 재혼했어? 아니 와 엄마 대단하네. 아니, 연기 안 근데 뭐야 이게 왜 선생님이라고 해? 왜 선생님 뭘 알려주길래? 야 이 싸가지 좀 너 어디 선생님한테 너 선생님한테 뭐라는 거야 새끼야? 선생님한테 어디 말을 싸가지 없게 이 자식아. 허니 이러지 마. 뭐? 아 이거 얘기하자. 허니 너 이리 와봐. 니네 엄마한테 너 왜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 뭐야? 어? 당신이 뭔데? 야 니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엄마? 뭔 고생? 너 민속촌 좋아하지? 나 민속촌 싫어요. 너 민속촌이 좋아? 네 저금통 뽀려가는 막내 삼촌이 좋아? 어 민속촌이 낫지. 민속촌 좋아하잖아. 야, 너 때문에 너 찾는다고 우리가 있잖아.
너를 찾다 찾다 가다 가다가 막 용인의 한국의 민속촌까지 갔다. 우리가 민속촌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한복으로 쫙 갈아입었어. 왜? 너 만나면 세배 받고 세배 또 너한테 주려고 임마. 사람들이 그렇게 쫙 많은데 호철이 어딨나 호철이 어딨나 보고 있는데 네 엄마가 답답했는지 점프를 딱 하니까 내가 그대로 나자빠지는 거야. 저기 허니 뭐야 이거 널뛰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잘 됐다. 점프해서 너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점프를 한번 딱 했는데 네 엄마 그대로 있는 거야. 네 엄마가 다시 점프를 하면 내가 그 상태로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야. 계속 내가 나가 떨어지면서도 허니, 너를 찾겠다고 허니. 계속 뛰는데도 너가 보이지가 않아. 얼마나 속이 상하냐 우리가. 내가 너무 울분이 올라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내가 그냥 고개를 쳐먹고 호차라 차라 차라 하는데 누가 갑자기 내 엉덩이를 냅다 쳐버리는 거야. 뭐야 이거 곤장 체험대에 내가 올라갔더라고. 어머. 곤장 체험대에 호차라 차라인데 내 엉덩이를 쳐버리는 거야 임마. 그 보졸들이 네 엄마 이 피지컬만 보고 장군님 치겠습니다 하니까 네 엄마 신이 났어요. 죽을 치겠지. 나는 여기서 곤장을 계속 맞고 있는데 있잖아 끝까지 내가 계속 맞았어. 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엉덩이가 애프립이 완성이 돼버리더라. 기가 막히게 부어버렸어. 내가 그 미속촌 김 카다시안이 돼버렸어 임마. 너가 그걸 알아? 네 엄마 너 못 찾는다고 얼굴 찡그리고 있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여기 있는 집들 내가 다 가겠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배를 띠 눌렀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이놈 아저씨가 이놈 하면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나 놀라가지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래서 숨었어. 숨었는데 여기가 물레방앗간이 돼버리더라. 물레 방앗간 소리는 들리지 지푸라기는 아주 그냥 푹신푹신하지. 이 지푸라기가 얼마나 푹신푹신한지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온전히 느끼고 나왔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됐어. 나 가요. 나 갈 거야. 아니 호철아 네, 오빠 가지 오빠 오빠가 이곳이 어떠한 도시라고 여기까지 와. 오빠가 이곳이 어떠한 도시라고 여기까지 오냐고. 할머님 누구세요? 할머니 누구세요? 예? 오빠한테 하나밖에 없는 큐티 용사야. 와 용사 내 여동생 용자 미안해. 오빠. 내가 못 알아봤어. 야 너 왜 이렇게 근데 몸이 커 살이 많이 쪘냐? 고작 5년 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살이 쪘어? 너무 커. 이 몸매 GRN 분홍이 초록이 먹은 다음에 그린 몬스터 헐리우드 48시간 클렌즈 주스를 마시고 마일리지 사이러스 다리 운동에 승모근 없앤다는 강한나 상체 스트레칭을 받아서 관리한 이 몸매라고. 다이어트 힘들어요. 오빠 때문에 내 꿈 포기했어. 무슨 꿈? 난 제2의 현아가 될 거야. 어머 현아? 현아 닦고 너 지금 백태가 장난 아니야. 오빠가 아무리 그래도 예예예 나는 내가 예쁜데 나도 내가 예쁜데 22분 나보다 조금 더 예쁜데 25분 나보다 조금 더 예쁜데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꿀리나? I'm so cool 뚜루루루루루 I'm so cool 뚜루 변해 됐어 뻔히 됐어 뻔히 I'm so cool I'm so 네 뭐 할 거야 용자야.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나 갈 거야 그냥 갈 거라고.